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. 큐티하니 친구들,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?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. 나는 또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이렇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.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.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붓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내렸습니다.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. 이 모든 재난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. 춥다 추워. 나는 추운 게 세상에서 제일 싫더라. 어? 큐티야, 너 방금 촬영하러 오는 길에 그거 봤어? 뭐 말이야, 밖에 눈이라도 봤어? 아니, 오늘 큐티 말이야. 오늘 큐티를 보면 일곱 대접에서 뜨거운 열기가 쏟아지잖아. 뭐? 아, 난 이렇게 으슬으슬 추운데 그 사람들만 뜨거운 열기를 쐬고 있단 말이야? 나도 가서 몸 좀 녹일래. 큐티야,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열기라서 사람도 태워버릴 만큼 뜨겁대. 무섭지? 아이고, 나는 화상 입는 상상을 했지 뭐야. 뭐라고? 그러니까 어떡해. 그럼 우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숯불 황토 찜질방 그 정도인가? 헐, 나는 가서 숨도 못 쉴 것 같은데. 아유, 큐티 아직 찜질방 레벨이 한참 어리구만. 그런데 큐티야, 나는 정말 이해 못하겠어. 뭘, 뭐 말이야. 뜨거운 곳에서 숨 못 쉬는 게 이상한 건가? 나만 아니, 그런가? 아니, 오늘 이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말이야. 글쎄, 이게 벌인가? 잘못하면 바로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잖아. 응? 그런데 왜 회개를 안 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? 정말 안타깝다. 하니 넌 그런 적 없어? 난 사실 아주 많은데, 사실 바로 회개하기보다는 내 자존심 때문에 바로 회개하지 못했던 때가 많아 있었어. 아니, 죄를 지은 사실조차 까먹을 때도 있었다. 아, 큐티 너는 그렇구나. 나는 성격이 급해서 바로바로 풀어야 돼. 안 그럼 내 마음도 불편하다고.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용서를 구했어. 우와, 하니 대단한데. 너 말을 듣고 보니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. 괜찮아.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. 정말? 그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도? 응. 그러니 잠시 까먹었다고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생각하게 해주실 때 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. 오호, 나 이해했어. 나 큐티, 이제부터 사탄의 꾀임이 넘어가지 않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두고 하나님만 따를래. 하나님께 바로 회개할래. 우리 잊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자. 좋아 좋아.